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오늘은 겨울 감성넘낚시 시리즈 4편 중 마지막 순서입니다. 1편 채비론, 2편 밑밥론, 3편 포인트론에 이어 오늘은 테크닉론입니다. 감성넘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반유동 낚시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낚시 방법이다 보니 다양한 갯바위 상황에 적응하기도 쉽고 손에 익은 낚시 방법을 두고 굳이 다른 기법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뻔한 반유동 낚시 이야기는 접어두고 저수온기에 특히 유력을 발휘하는 낚시 기법 두 가지를 설명할까 합니다. 닐찌낚시에서 찌는 어신을 파악하는 기능과 함께 조류를 타고 미끼를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유동 낚시를 할 때는 찌의 어신 파악 기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찌보다는 원줄이나 초리대 끝에 전해지는 느낌으로 어신을 파악하는 낚시기법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흘림맥낚시와 잠길찌낚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길찌낚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길찌낚시는 반유동 낚시에 기반을 둔 낚시기법입니다. 반유동 낚시용 채비에 봉돌을 추가해서 구멍찌가 잠기도록 만드는 낚시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겉조류와 속조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바람과 조류의 방향이 다른 상황입니다. 조류는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바람은 왼쪽으로 분다면 찌는 바람에 밀리면서 채비를 조류 방향과 다른 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조류를 따라 흘러가며 가라앉는 밑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미끼가 흘러가기 때문에 입질받을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목줄 하부에 잔존부력을 초과하는 좁쌀봉돌을 물려 찌가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로 점점 가라앉도록 만들면 채비가 자연스럽게 조류를 타고 움직이면서 밑밥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찌를 수면 아래로 잠겨들도록 만들어 미끼와 찌가 같은 조류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잠길찌 낚시의 원리입니다. 잠길찌 낚시 채비는 속조류를 타고 미끼와 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밑밥과도 자연스럽게 동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은 얼마 전 저희 디낙TV를 통해 소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던 김한민 프로의 반잠길찌 낚시와 90% 이상 비슷한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 잠길찌 낚시를 더욱 발전시켜 반잠길찌 낚시가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김한민 프로는 수십 년 동안 반잠길찌 낚시 채비를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한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낚시인이 바로 배우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르지만 일반적인 잠길찌 낚시는 일반적인 반유동 낚시 채비에 구멍찌 잔존부력보다 무거운 봉돌을 목줄에 달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잠길찌 낚시 채비법과 운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길찌 낚시는 찌의 부력보다 미채비를 무겁게 해 찌를 잠겨들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포인트 수심이나 조류 빠르기에 따라 봉돌 무게를 가감하면 찌를 포함한 채비 전체가 가라앉는 속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잠길찌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라앉는 속도입니다. 조류가 빠르지 않을 때는 아주 천천히 가라앉아야 효과적으로 포인트를 탐색할 수 있고 견제를 통해서 채비를 띄웠다 가라앉혔다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류가 빠를 때는 찌가 가라앉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야 미끼를 바닥까지 내려보내기 쉽고 견제를 통해 채비 움직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류가 느릴 때는 찌 부력보다 조금 더 무거운 미채비를 사용해야 하고 조류가 빠를 때는 찌 부력보다 상당히 더 무거운 미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찌마다 부력 차이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3B 구멍찌를 쓸 때는 마이너스 3B 수중찌와 목줄에 비봉돌 하나를 더 채운 정도가 적당합니다. 0.5호 구멍찌를 쓸 때는 마이너스 0.5호 수중찌와 목줄에 비봉돌 2개를 더 물린 정도가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채비를 했는데 찌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비봉돌을 목줄에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잠길찌 낚시 채비를 완성하면 됩니다. 잠길찌 낚시가 효과적인 상황과 채비 운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길찌 낚시는 찌가 수면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는 특성을 이용한 채비로 수심이 완만하게 깊어지는 포인트를 공략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반유동 채비로는 일정한 수심층이나 원하는 포인트 한 곳만 노릴 수 있지만 잠길찌 채비를 사용하면 다양한 수심과 원하는 포인트 여러 곳을 연속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반유동 낚시 채비로는 미끼가 있는 수심층에 해당하는 A와 B를 공략할 수 있지만 잠길찌 낚시 채비로는 A와 B 포인트를 노려보고 입질이 없으면 계속 뒷줄을 풀어줘
채비를 더 아래로 내려보냈다가 견제를 통해 채비를 띄워 다시 멀리 흘리는 방식으로 낚시를 하면 수심이 깊은 C, 멀리 있는 수중녀 D, 먼 곳의 수심 깊은 골창 E까지 계속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장길지 낚시는 채비가 정렬된 이후부터는 찌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낚시를 해야 합니다. 찌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입지를 파악하느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뒷줄을 견제했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채비를 흘리다 보면 원줄이 갑자기 당겨지거나 초리대가 빨려들 정도로 확실한 어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챔질을 하면 거의 100% 바늘이 박힙니다. 잠길지 낚시를 할 때는 채비를 무작정 흘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줄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밑채비 움직임에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잠길지 낚시 채비는 목줄 아래에 물린 봉돌이 바닥에 닿으면 더 이상 채비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낚시인은 이 느낌을 간파해 채비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길지 낚시를 처음 하는 사람도 밑걸림 유무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길지 낚시 채비는 뒷줄을 잡으면 채비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이 느낌은 조류 때문에 생기는 저항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걸림이 생겼으면 찌는 떠오르지 않고 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찌는 제자리에 있고 원줄만 조류에 밀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줄에 걸리는 저항이 밑걸림이 생기지 않았을 때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이럴 때는 리를 감아들여 밑걸림 여부를 확인해 밑걸림이 확실하다면 채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반유동 채비가 더 효과적인 포인트에서 굳이 장길지 낚시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길지 낚시 채비가 효과적인 포인트는 수심이 점차 깊어지는 곳입니다. 조류의 흐름이 갯바위 앞으로 뻗어나갈 때가 가장 좋습니다. 작은 여와 툭 튀어나온 곧뿌리 끝 등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갯바위에 내렸을 때 이런 상황과 마주친다면 목줄에 좁쌀봉돌을 더 물려서 잠길지 낚시를 시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